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은 정동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정동길이요. 그렇죠. 정동길이 제일 유명하죠. 정동길은 운치 있고 아름다운 길로 유명하지만 그 길을 쭉 따라 걷다 보면 우리 아픈 근대 역사가 한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한적해 보이는 길이지만 120년 전 오늘은 한국 근현대사의 격변기를 맞아 뜨겁게 태동하던 곳이었습니다. 정동의 공사관터를 보면 열강에 휘둘렸던 우리 근대 정치 외교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이 차례로 정동의 공사관을 지었어요. 자연스럽게 정동은 서양 근대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되었죠. 고종이 황부단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 정동은 국가의 중심이 되었고요. 경운궁의 확장으로 정동의 많은 부분이 대한제국의 영역으로 대체됐습니다. 왕의 도서관이었던 중명전에서 을사늑약이 체결되며 근대사의 아픔이 서려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동하면 유명한 노래가 떠오른다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 김소월의 진달래꽃도 정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동은 배제학당, 이화학당 같은 서양식 교육이 처음 시작된 곳이고요. 정동 제1교회, 세문안교회, 성공회 성당, 구세군교회 같은 종교기관들도 처음에 자리를 잡은 곳입니다. 커피도 정동에서 시켰어요? 당시에는 가베라고 불렀었지. 커피 쓴데? 인생의 쓴맛을 알아야지 커피 맛도 알게 되는 거야. 고종도 저기 정관원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나라 근심과 본인의 울적함을 달랬다고 하지. 정동에서 시작된 신문화가 비단 커피만은 아닙니다. 독립신문을 필두로 언론활동이 시작되면서 신화일보, 경향신문 등이 정동에 자리잡게 되었죠. 또 한국 최초의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도 있었고요. 그 예술정신은 지금도 정동극장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동은 교육, 종교를 아우르는 근대 문화의 발상지였습니다. 시골 마을에 가보면 오래된 고목나무들이 한 그루씩 서 있잖아요. 전 정동이 그런 느낌이에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해가 바뀔수록 새로운 잎을 내는 그런 나무요. 정동은 매년 새로 태어나고 다시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옛것으로 들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잊고 창신의 정신이야말로 정동의 시대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